이거 혹시 이거 USB 본적 있어요? 맞아요, 없죠. 이거 들고 해야 돼요. 이제 마우스 이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 맞는 USB가 사라져가지고 마우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면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60, 61 해볼 건데요. 일단 뭐 제가 언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집에 가져가셨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고. 자, 오케이. 60, 61회인데요. 일단, 어땠어요? 이게 그 56, 57, 57, 58보다는 쉬웠어요. 그나마 좀 쉬웠는데, 그래도 어렵게 공부하셔야 되죠? 자, 1번부터 볼 건데, 밑줄은 conspire에 대해서였죠? 그래서 밑줄신 부분에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7년 1차 경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conspiring. 일단 conspire가 뭐죠? 그죠? 음모를 꾸미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거랑 똑같은 게 plot. 그죠? 그죠?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음모를 꾸미다니까 답은 1번이죠. 그죠? 그녀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어댑니다. 허용해서, 허용했습니다. 그녀와 lover. 그녀의 lover와 함께. to murder. 살인하기 위해요. 그녀의 허스밴드를 살인하기 위해서 그녀의 러버와 함께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되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음모를 꾸미다 1번이고 colliding 뭐죠? 이거? 충돌하다, 그죠? 그러면 reconciling 화해시키다, 조화롭게 하다 이런 뜻이고, 그죠? 많이 나오니까 좋은 알아두고 illuminating 뭐죠? 짜증나게 하는, 그죠? 이런 뜻이니까 답은 1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웠죠? 1번은? 자, 2번 한번 갈 텐데. 아, 그죠? Choose the one that is closest and meaning to the underlying word. 그죠? 가장 가까운 거 고르래요. 그죠? 밑줄 친 것과. denigration과 가장 가까운 거 고르래요. 그죠? 일단 뭐 해석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 한번 봅시다. ludation은 뭐죠? 칭찬이라는 뜻이군요. 같이 외워줘야 돼요. ludation, 칭찬. 그죠? 그 다음에 impugnment가 뭐죠? 뭔가 비난, 공격 그런 뜻이에요. homage, honor 비슷한 뜻이에요. honor, homage, 경의. 그죠? 그 다음에 experience, 풍부함 이런 뜻이에요. 풍부함. sobriety, sobriety 뭐죠? 이게 소버에서 나온 거네, 소버. 이게 그 외국인들이랑 놀다 보면은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나안 취했어. I'm sober 이래요. 소버가 뭐냐면 제정신에 취하지 않은. sobriety는 냉철한, 제정신의, 제정신, 냉철함. 제정신 이런 뜻입니다. 됐죠? 이 정도 네 개는 꼭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지만 외워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ra burst into the prominence in 1955. 그래서 Laura는 뭐 했어요? burst into prominence, burst가 터지다인데 어디로 터졌어요? 유명함으로 터졌다고 뭐예요? 유명해졌다는 뜻이 유명해졌습니다. 1958년에 뭐뭐로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wit이라는 것은 우리 도구 수단할 때 wit은 뭐뭐 함께도 있지만 도구 수단 뭐뭐로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뭐뭐로 유명해진 거예요. 퍼블리케이션이 뭐죠? 출판으로 유명해졌다는 얘기, 1958년에. 그의 게임 체인징 페이퍼에서의 어떤 출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뭘 출판했는지에 대해서 Justice as Fairness라는 거에 출판으로 유명해졌다는 얘기죠. 좋네요? 모르겠지만 Justice as Fairness의 출판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다. Though 비록 이것이 was not his first important publication, 그의 첫 번째 출판물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revived, 뭔가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회 계약 이론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됐죠? 사회 계약 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회 계약 이론이 큰 명사 하나가 되겠죠? 근데 되시니까 어떤 사회 계약 이론이냐면은 had been languishing. 아, languishing 뭐죠? 시들어가는 이랬던 시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회 계약 이론이죠? 시들어가는 중이었었었던 사회 계약 이론을 다시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해석 다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in the wake of. in the wake of는 뒤 뭐뭐에 뒤이어서 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뒤이어서. 됐죠? 그럼 뭐뭐를 뒤이어서 흉스의 비판을 뒤이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왜? 이것의 데니그레이션도 뭔가 폄훼하는 거. 그렇죠? 뭔가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에 뒤이어서. 근데 뭐에 의해서 공격하는 거죠? 실용행자와 공리주의자들에 의해서 뭔가 폄하하는 것과 흉스의 비판에 뒤이어서 시들어가고 있는 사회계약론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라울은 굉장히 유명해졌다. 1958년에 뭐와 함께 그의 퍼블리케이션 출판을 함께 Justice is Fairness라는 출판을 함께 굉장히 유명해졌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중요한 퍼블리케이션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불러일으켰다 사회계약론을. 그죠? 근데 어떤 사회계약론이라면 시들어갔어서 썼던 그 모의 뒤에서 흉의 비판과 그리고 이것의 데니그레이션 모독, 폄하에 뒤이어서 시들어가고 있었던 사회계약론을 불러일으켰다. 근데 뭐에서의 공격과 폄훼죠? 실용주의자와 공리주의자들의 공격과 폄훼와 비판에 뒤이어서 시들어가고 있는 사회계약론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렇죠? 이 정도 나오셔야 됩니다. 비록 이것이 일지라도 칸티안 버전일지라도 뭐뭐에 이것의 칸티안 버전일지라도 근데 어떤 이것이냐면 라울이 옹호했던 그죠? 이것이 라울이 옹호했던 칸티안 버전이었을지라도 공리주의자와 실용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과 흉의 비판에 뒤이어서 시들어가고 있는 사회계약론을 뭔가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건 뭐 한글로 말하도 뭐 개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하여튼 뭔가 불러일으켰대요, 그죠? 하여튼 그죠? 뭔가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뭔가 노동의 친노동인 사람인가 봐요. 이것은 이끌었다. 뭘 이끌었죠? 엄청나게 발전되어진 책 버전을 이끌었다. A Theory of Justice. 그 Justice에 대한 이론. 1971년에 published. 뭔가 출판되어진 Justice의 이론은 Arguably the most important books of American philosophy published. 그죠? 동사가 published입니다. 그죠? 주어가 뭐예요? 그죠? A theory of, a book version, a theory of justice가 주어겠죠? 이것, 다시, 이것은 이끌었다. 엄청나게 발전되어진 책 버전을 이끌었다. 근데 발전된 책 버전이 뭐죠? Theory of justice에 발전되어진 책 버전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출판되어진 거죠? 1971년에 출판되어진 이거를 이끌었다. 그 다음에, 근데 또 어떤 책이에요? Arguably, 아주 뭐 논쟁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이었던 그런 그 책인가 봐요. 미국 심리학적인 philosophy, 철학적인, 철학적인 책이죠. 근데 또 이게 뭐예요? 퍼블리셔 동사가 아니네. 더 북을 꾸며주는 분사네. 그죠? 출판되어졌던, 어디서? Second half of the last century. 그죠? 지난 세기에서 두 번째 반에서 출판되어졌던 그런 미국의 출판, 미국의 철학적인 가장 중요한 책인 1971년에 출판되어진 A Theory of Justice의 가장 북 버전을 이것은 엄청나게 발전시켰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도 뭔가 굉장히 또 발전시켰다라는 것을 개빡세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 데니그레이션이 뭔가 폄훼하다, 공격하다니까 답은 찾기 쉽죠? 아, impugnment가 되겠죠? 이것도 공격, 비난하다 이런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ice는 두 개의 뜻이 있다는 건 뭐 있었죠? 1번, 꼭, 뭐뭐처럼. 2번, 주어가 동사할 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Justice는 두 개의 뜻이 있다는 거. 1번, 꼭, 뭐뭐처럼. 2번, 주어가 동사할 때 라는 두 개의 뜻이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뭘로 쓰였을까 한번 볼까요? A picture or furniture. 그죠? A furniture. 아, 이게 틀렸네. 그죠? Not correct. 옳지 않는 거라니까 당연히 A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왜 furniture는 무슨 동사? 불가산 동 불가산 명사.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니까 앞에 뭐 이런 거 쓸 수 없죠. 하나의 furniture라는 거 어떻게 써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우리 물 한 잔처럼 가구 하나를 쓰려고 하면 a furniture가 아니고 a piece of furniture를 해야 됩니다. 왜냐? furniture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꼭 그 picture, 그 사진과 a furniture, 그 가구가 takes much on, 여기서 or로 연결됐기 때문에 단수 나온 거 봤죠? and면은 복수니까 take 나오겠지만 이거 둘 중에 하나니까 takes 나온 거 봤죠? 그죠? and는 두 개고 or는 둘 중에 하나니까 단수 지급이었죠. 그러니까 이 feature와 furniture 둘 중에 하나는 takes on much more interest, 더 많은 흥미를 가졌다. 만약에 네가 안다면, 이것의 역사를 안다면 더 많은 흥미를 가진다네요. 가진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미술관에 딱 갔어요. 이 그림과 사진에 대해서 그려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뭘 우리가 안다면? 이것의 역사를 안다면 더 많은 interest를 가진다 되는 거죠. 그 피처와 퍼니처는 퍼니처가 꼭 더 많은 흥미를 갖는 것처럼, 만약에 네가 그것의 역사를 안다면, 됐죠? 아는 것처럼 또한 소가 났기 때문에 뭐가 된 거죠? 또 치, 그러니까 당연히 조동사 바뀐 거죠. 또한 남자도 된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된다. once도 접속사를 쓰인 뭐죠? 중요한 거 다 나왔네. once는 두 가지 있죠. 1번 접속사라면은 어떤 뜻이 있죠?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그죠? 이 섞고 두 번째 전 부사로는 한때였죠. 한때, 그죠? 그럼 여기서는 the accidental element shaped him unknown. 중요한 거는 여기서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딱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o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됐네요. 그러니까 once가 뭐예요? 접속사라는 얘기죠. 그죠? 일단 이 ancestry를 뭐예요? 뭔가 선조적인, 선조의, 선조의 요소들이, 근데 어떤 선조의 요소들이냐면 그를 shaped, 만들었던, 그를 만들었던 선조의 요소들이 만약에 알려진다면은 또한 역시 사람 역시 더 현실적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의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더 흥미를 가지듯이 사람도 역시 또한 현실적이게 됩니다. 일단 그 선조적인 엘리멘트가 알려진다면, 그죠? 그를 만들었던 선조적인 뭔가 요소들이 알려진다면 사람도 또한 역시 더 리얼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so does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도치된 거 알겠고, does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become 동사 원형 나온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re known이 elements가 이게 복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일치에서 are known 나온 거고, 그죠? 이것은 그냥 shaping, 과거에 그를 만들었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대절이었고, 그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a piece of furniture가 나옵니다. 그죠? 되게 중요한,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각의 나온 것도 다 알아야 되고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문법은 해석이랑 안 됐으면 절대 푸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됐죠?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오케이. 아,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 확인 아직 안 하셨죠? 696명입니다 좀 있으면 700명 돼요. 이거 1000명 넘으면 그거 생겨난 거 아시죠? 수입. 유튜브 광고료가 들어오는데 좀 있으면 광고료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뭐 10만원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 그죠? 조회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구독 누르세요. 그죠? 틀린 거 고려, 틀린 거, 그죠? If the item should not be delivered tomorrow, they would complain about it, 그죠? 일단 어법상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자, 1번 if절이죠? 근데 if절 다음에 무슨 가정법이죠? should 가정법, 그죠? 푸드가 답한 만에 하나 뭔가 한다라면이었죠. 만에 하나 그 아이템이 배달되어지지
않는다면 내일 그들은 would complain 불평할지도 모른다. 그것에 대해서. 됐죠? should 가정법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뭐뭐 한다라면인데 뒤에 어떠한 시제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뭐라고요? 어떠한 시제가 나와도 상관없다. 어떠한. 그래서 would v 나와도 상관없고요. will v 나와도 상관없고요. 현재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should 가정법은. 됐죠?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고. 그죠? 자, 2번은 뭐예요? 우리 최상급 마지막 끝판왕 배웠죠?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그죠? 그러면 여기서 비교급 나왔네요. than 나왔고 any other 단수명사인데 아이고야 players 나왔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최상급 표현 마지막 끝판왕. 그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그죠? 그래서 여기서 players가 아니고 player가 나야겠죠?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 와서 이것만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이것만 끝이 아니고 뭘 찾아본다? 최상급 표현 몇 개 더 있거든요? 그거 찾아봐야 돼요, 집에서. 그죠? 최상급 표현 몇 개 더 있으니까 문법적 좋은 거 많으니까 찾아봐서 꼭 정리하시고. 됐죠? 따라서 2번은 틀렸죠. 자, 3번은 우리 진짜 많이 했죠. 그죠? hardly가 앞에 딱 튀어나왔네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문제가, 그죠? 옳은 거 고르는 거 거예요. 옳은 거. 이거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옳은 거. 죄송합니다. 옳은 거, 옳은 거. 잘못 복사될 거예요. 잘못 복사. 그죠? 옳은 거 고르니까 1번이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오케이? 2번 틀렸거든요? 3번도 보니까 틀렸어요. 왜 틀렸죠? 우리? hardly before 뭐 배웠죠 우리? 뭐뭐 하자마자 제일 쉬운 거 첫 번째 뭐? on ing 그죠? 두 번째 뭐였죠? as soon as 주어동사 나온 거 그래서 주어동사 하자마자 세 번째 hardly 혹은 scarcely 되죠? 나오고 뭔가 나오고 before 절이나 혹은 여기 뭐 나오죠? when 절 나오는 거 그죠? 그것도 뭐뭐 하자마자였죠? 자 그럼 요건데 뭐뭐 하자마자에서는 중요한 게 여기에서 만약에 have pp 형태의 시제가 나오면 여기 before 절은 뭐 나온다? 현재 나오고 만약에 had pp 나온다 그럼 여기 뭐 나오죠? 과거 나오고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겠죠? 그래 볼게요. hardly 다 왔으니까 어우 문 크게 뜬데 뭐가 보였어요? 아 before 어 before 그죠? 아 before가 딱 보였단 말이에요 before 그죠? hardly 나왔고 그러면 hardly 다음에 뭐 본다고요? 시제 시제가 뭐예요? has pp죠 has pp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요? 현재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과거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오케이? 근데 뭐만 하자마자라는 거 알아야겠죠? 그러면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의 퍼포먼스를 끝내자마자 청중들은 일어섰고요. 그리고 아플로디드 뭐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가 되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3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4번 Bakers have made come out asking for promoting with confusion. Prompting with confusion. 그죠? 그 베이커, 그 빵돌이들은 그죠? have been made 만들어 져왔다. 빵돌이, 제빵,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제빵사들은, 만들어져 왔다. 뭘 하고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틀린 게 뭐가 틀린 거죠? have been made가 나왔는데, 이게 수동태죠? 수동태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보호가 나와, 보호. 그럼 여기서 come out이라는 바로 동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to come out이 들어가야겠죠? to come out. 그죠? 그러면은 베이커들은 만들어져 왔다. 뭐라고 만들어져 온 거죠? come out. 나오라고 만들어져 왔다. 그죠? 베이커들이 나오라고 만들어져 왔다. 컴마 축가 안 치니까 요청하면서 뭘 요청하는 거죠? promoting with consumption. 향상시키는 거죠. 뭘? 보리, 아 밀이죠.
밀 소비를 향상시키는 것을 요청하면서 베이커들이 밖으로 나오라고 만들어져 왔다 그러는 거죠. 했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have been made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따라서 4번도 틀리게 되고 1번만 맞는 거죠. 한번 할까요? 오케이. 하하. 국회직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낸 게 항상 탑빙 관점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뭐든지 다. 그죠? 되게 긴데 요약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회적인 사회 바이올로지는, 그죠? 사회 생물학은 is field. 뭐죠? 분야입니다. 몸에 대한 분야. 과학 연구에 대한 분야입니다. 근데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한 분야냐면은 근거되어진 과학 연구에 대한 분야입니다. 그죠? 어디에 근거되어진 거죠? 가설에 근거되어진 과학 분야입니다. 근데 어떤 가설이냐면은 사회 행동이 result from이네요. 뭐죠? 우리 이거 아까도 했죠? 이거 체지 뭐랬죠? 여기는 앞에 게 결과였고 뒤에 게 원인이었고 그냥 뒤에 게 원인이고 이게 앞에 게 결과가 된다 그랬죠? 그죠? result from이니까 어 바뀌었네. 아 맞죠? 아유 뭐야. 이제 이거 원인과 이 결과죠. 아유 그죠? 여기 알겠죠? 다시 깔끔하게 써야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result from이니까 아니 앞에 게 결과고 뒤에 게 원인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사회 생물학은 분야입니다. 과학의 연구에 대한 분야입니다. 어떤 과학의 연구에 대한 분야냐면은 근거되어진 그 가설에 근거되어진 과학의 분야입니다. 어떤 가설이냐면은 사회 행동들이 결과가 되어진다고 뭐뭐에서 진화와 진화에서 결과가 되어진다는 가설에 근거되어진 그런 연구입니다. 그죠? 그러면 and 밑줄 두 개 치고 attempt 나왔으니까 동사 형태죠. 동사 형태니까 여기서 위에 동사 형태 나온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시도하려는, 그렇죠? 뭐 하는 거 시도하는 거죠? examine, 조사하는 거. 그리고 설명하는 거 시도하려는 뭘? 사회적인 행동을. 뭐와 함께? 이것의 내용과 함께. 그렇죠? 이것의 내용과 함께 사회 행동을 설명하고 조사하려고 시도하는 가설에 근거되어진 연구입니다.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다시. 사회생물학적인 분야입니다. 과학의 연구에 대한 분야입니다. 어떤 과학 연구 분야냐면 근거되어진 그 가설에 근거되어진 과학 연구의 분야입니다. 어떤 가설이냐면은 사회 행동이 결과가 되어진다는 가설이죠. 뭐에로부터 진화로부터 결과가 되어진다는 가설. 그리고 사회 행동이 조사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는 가설. 뭘 사회적인 행동을 그 내용 안에서 그렇죠? 그 내용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고 조사하려고 시도하는 그리고 진화가 사회적인 행동을 이끈다는 그런 가설에 기초되어진 과학적인 연구의 분야 중 하나입니다. 개빡세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탑빙 관점에서 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인트로. 그죠? 인트로가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요즘 문제들은 다. 요즘 문제들은 막 앞에 게 너무 쉽게 안 나와요. 앞에 게 이렇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못 찾는다? 이해. 이해시. 바디에서는 이해시가 나옵니다. 이해시. 이해시가 정과 키 한 두 개 이상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두 개 이상 정도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인트로 정리. 그죠? 인트로는 뭐죠? 사회 뭐 이 정도로 정리 가능한가요? 사회생물학의 정리? 그죠? 사회생물학의 정리? 뭐 이 정도라면 가능한가요? 그럼 바디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죠? It is a branch of biology. 이것은 뭡니까? 생물의 하나의 가지 종류, 생물의 가지, 생물학의 가지입니다. 어떤 생물학이냐면 다루는 사회적인 행동을 다루는 생물학의 한 종류이고요. 또한 draw가 뭐죠? 끌다. 끄는 branch biology의 branch입니다. 뭐로부터? Ethology, anthropology, evolution, zoology, archaeology, popular genetic, and other disciplines로부터 끌리는 생물학의 종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셜 바이올로지스트들은 사회생물학자들은 the most well-known of whom is Edward O. Wilson. Edward Wilson으로 잘 알려진 대부분의 생물학적 사회생물학자들은 contend 동의합니다. 뭘 동의하죠? There is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뭔가 생물학적인 그 기본이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뭐에 대해서? 사회적인 행동에 대해서, 동물들의 사회적인 행동에 대해서 뭔가 생물학적인 기본이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테스트가 뭐죠? 뭔가 조사합니다. 그들의 가설을 뭘 통해서? 관측을 통해서, 뭐에 대한 관측이죠? 동물에 대한 관측, 그 상황의 동물에 대한 관측을 통해서 그 가설을 뭔가 자꾸 시도, 테스트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아마 여기까지가 제가 바디 1로 볼 건데, 바디는 뭔 것 같아요? 그죠? 사회생물 사회생물학의 조사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회생물학의 조사 방법을 뭘로 한다고요? 동물들을 가지고 한다고요. 동물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그죠? 예시 1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생물학의 조사 방법. 그죠? 예시 2 한번 볼게요. 그 종족들을 studied, 그죠? 여기서 studied가 동사가 아니죠? 분사죠? 그 연구되어진 종족들은 다양합니다. 뭐만큼이나 그렇게? encompass가 포함하다 이런 뜻이죠? both termite가 뭐죠? 흰개미와 어떤 원숭이, macaw가 원숭이, macaw가 원숭이거든요? 흰개미와 원숭이를 포함하는 것만큼 다양하다. 그 종족은, 됐죠?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종족은 이렇게 흰개미와 또 이렇게 원숭이를 포함하는 만큼 굉장히 넓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는 가장 그 오래된 동물, 그 원숭이 중에 한 명인 이 붉은 털 원숭이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이거부터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죠. 아, 바디2 예시 2가 여기까지겠네. 동물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회생물학의 조사 방법은 동물들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동물들을 이용해서. 동물을 이용한 사회생물학 조사 방법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생물학자는 더 이상 argue, 더 주장합니다. 뭘 주장하죠? 학생들, 뭐로부터? 사람 행동의 학생들이 cannot adequately account for, 그죠?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뭘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죠? 판오포디가 뭐죠? 분류 말하는 뜻이거든요. 왜? 사람의 본성에 대한 분류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회생물학자들은. 그죠? 뭘 통해서? 단지 이러한 전통적인 variable, 다양성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화와 윤리와 환경과 그리고 윤리와 문화와 환경과 같은 전통적인 다양성을 통해서 사람의 본심에 대한 분류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라는 얘기죠. 사회생물학자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문화와 윤리와 환경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단 또 뭐에만 해야 된다고? 포함해야만 한다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죠.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뭘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진화적인 과정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것만 있어도 안 돼. 진화가 있어야 되더라. 진화적인 게 있어야지만 이게 설명이 돼. 라는 게 이런 의미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회생물학과 현대학문의 차이점? 그죠? 사회생물학은 뭐가 있어야 된다? 진화적인 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건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 notably Stephen Jay Gould, 이런 것과 리차드 레이톤과 같은 많은 과학자들은 비평해왔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비평해왔다. 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이러한 접근 방법을 비판해왔다. 수많은 분야에서. 됐죠? 예를 들어, that it is based Europe-centric notion. 예를 들어, 이것은 근거되어졌다는 거죠. 뭐에? 유럽의 개념에 근거되어졌다는 거고, that 또 뭐에 또 근거되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이 감염되었다고 뭐에서? methodological, 방법론적인 문제에 뭔가 플라그 전염되어졌다는 그런 수많은 분야에서의 사람들의 연구에 대한 접근법을 비판했다는 얘기죠. 됐죠?
본론 예시 3에 뭐 나와요? 원래 학자들의 비판이 나오죠? 뭐에 대한 비판? 사회생물학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러한 비판자들은 랍에 붙였습니다. 이것을 뭐로 붙였죠? 부스루사이언스, 이건 이단적인 과학이라고 라벨 붙었습니다. 뭔가 상표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론 이론들이 falsifiable and 그 거의 그냥 false가 좀 거짓스럽지 않은 믿음직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뭐에 유사한 거죠? 아르키메이 뭐죠? 이게 연금술과 혹은 점성술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단과학이라고 라벨 붙였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이 글은 이거예요. 그죠? 인트로가 사회생물학의 정의 나왔고 첫 번째는 뭐예요? 사회생물학 조사 방법 동물들이 이용해서 했다는 얘기 나왔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회생물학과 현대학문의 차이점 사회생물학은 뭔가 진화적인 것을 꼭 추가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마지막에 주류학자들은 비판한다 왜냐하면 얘가 뭐 굉장히 뭔가 거짓스럽기 때문에 됐죠? 따라서 이 글에 뭔가 주제를 고르면은 1번 to rebut, rebut이 뭐죠? 반박하는 거죠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반박하는 거 뭐에 대한 연구에 대한 사람 행동에 대해서 연구에 대한 사회생물학적인 접근 방법을 반박하는 거 1번 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2번 to endorse, endorse는 지지하는 거죠 사회생물학 방법을 지지하는 거 연구에 대해서 사람 행동에 대해서 사회연구학 방법을 지지하는 거 지지하는 건 아니죠? 그죠? 3번 to extol, extol은 뭐죠? 극찬하는 거 influential scientific approach, 그 영향적인 과학 방법을 극찬하는 거 그 연구에 대해서 동물과 사람 행동에 대해서 뭔 개소리 그죠? 아니죠? 4번 to verify, verify는 뭐죠? 확증하는 거 사회 과학 접근 방법을 확증하는 거 그 연구에 대해서 뭐에 대한 연구? terminate colony, 그죠? 흰수염 군집과 그리고 붉은털 원숭이의 그 연구에서의 사회생물학적인 접근을 확증하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1번이 계속 답은? 답 1번이죠? 이해했나요? 오케이? 5번 익스폰드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 뭘? 영향적인 접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그 연구에 대해서 동물과 사람들의 행동에 관해서 그리고 디스커스 디스커스 토론하는 거 몇 개의 objection to this approach 아 답은 5번이네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뭔가 반박하는 거 사회적인 접근 방법 그 사람 행동에 대해 연구에 대해서 사회적인 접근 방법을 반박하는 거 자 이건 너무 범위가 적죠 범위가 적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걸 통틀어서 말하니까 자세히 설명하는 거고 영향적인 접근 뭐에 그 연구에 대해서 동물과 사람 행동에 대해서 영향적인 연구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디스커스 토론하는 거 몇 개 반대 이러한 접근 방법에 대한 반대를 조사하는 거 5번밖에 다음 될 수 없겠죠? 오케이? 됐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 같은 문제가 요즘 이렇게 나와요, 거의 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인트로 바디 컨클루전 나눠가지고 각각의 하는 말이 뭔지를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6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들어오시오. In talking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don't begin, 시작하지 마라. 뭐 하는 거에서? 토론하는 거에서 그것들을 어떤 그것들이냐면 너와 다른 것을 너와 다른 그것들을 토론하는 거에서 시작하지 마라 다른 점 가지고 시작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begin by emphasizing and keep on emphasizing the things on which you blank 시작해라 강조하는 거에서 그리고 유지하는 거에서 강조를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것들이냐면 네가 블랭크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유지하고 강조하는 거에서 시작해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인트로로 보면은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래요? 블랭크로 시작하라는 얘기죠. 그럼 블랭크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올 거예요. 1번 keep emphasizing 계속해서 강조해라 만약 가능하다면 뭘? 네가 both striving for 노력한다는 거 같은 것을 노력한다는 거 끝에 됐죠? 같은 거 노력한다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같은 거 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거 하라는 게 나온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뭘 만약 가능하면 뭘 강조하면서 너의 단지 차이점이 is one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어떤 그리고 not a purpose 그 목적이 아니라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라 다른 것들이 그냥 그 목적이 아니라 그냥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해라는 얘기죠 이해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get the other person say
얻어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얻어라. Yes, yes. 응, 응. At the outset. 마지막에. Keep your opponent. 유지해라. 너의 opponent. 반대편을 유지해라. 만약에 가능하면 뭐로부터? No 하는 것으로부터. 됐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같다는 거. 그죠? 같게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라니까 same이겠죠, same. 답은. 됐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가 블랭크하는 어떤 것으로 계속해서 유지해라 나왔고 계속해서 강조해라. 만약 가능하다면 첫 번째 대처를 강조해라. 네가 both striving for the same,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강조해라. 그렇죠? 그리고 또 뭘 강조해라? 대처, 2번 대처이죠. 너의 단지 차이점이 그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해라. 그리고 뭐가 아니라고? 목적이 아니고 당연히 방법론적으로 달렸다는 것을 강조해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너랑 나랑 의견이 틀리면은 완전히 목적의 의견이 틀린 게 아니고 아, 내 방법론적으로 목적이 틀린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해라는 얘기죠. 뭔가 틀린 것을 하지 말고 뭔가 자꾸 같은 것으로 시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의미가.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얻어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얻어라. Yes, yes. Yes, yes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얻어라는 게 뭐예요? 동의하라는 얘기. 동의하라는 것도. 그죠? At the outset. 마지막에. Keep your opponent. 그죠? 유지해라. 너의 반대편들에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no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너의 반대편들에게 유지해라. 이게 뭐예요? 아, keep 목적 from ing네. 죄송합니다. 그죠? keep 목적 from ing 막다죠? 막아라. 너의 반대편을 no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너의 반대편을 막아라. 그죠? 같은 편이면 어떻게 하래요? yes, yes 하지만 반대편을 막아라. 너 어떻게 시작하라? agree로 시작하라는 얘기죠. 동의하는 거. 따라서 답은 2번이겠죠, 2번. yes? 오케이. 자, 7번. 순서입니다. Devices that monitor and track your health are becoming more popular among all age population. 그죠? 그 디바이스, 도구인데 어떤 도구? monitor, 뭔가 감시하고 너의 건강을 뭔가 추적하는 도구는 are becoming 되는 중입니다. 훨씬 더 popular 하게 되는 중입니다. 모모상에서 모든 나이의 연령대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중입니다. 이거 뭐 했었죠? 저번에? 그러니까 1번 예를 들어 first 바로 예를 들어 넘어지는 것은 are leading cause 아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뭐에 대한? 죽음에 대한. 65살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자, 넘어지는 것은 alert. 넘어짐의 경보는 그죠? are popular 아주 중요한 이게 뭐였죠? 노인을 위한 양로 기술입니다. 어떤 노인을 위한 양로 기술이냐면은 has been around 주위에 있는 for many years 몇 년 동안 많이 있었던 노인 양로를 위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현재 improved 향상되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지만 현재 향상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얘기가 바로 나올까요? 뭔가 도구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A만 나올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for senior aging, B번 그 나이가 든 그 장소에서 나이가 든 사람에게 특별히 이러한 것들, 몸 없는 caretaker in home, 집에 돌봐준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술은, 아 도구장치 나왔으니까 바로 기술 나오네요. 예로 이러한 기술은 뭐 할 수 있어요? 타이름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했나요? B번 나올 수 있겠네요. 뭐 도구장치 나왔으니까 기술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C번 이러한 간단한 기술은 can automatically alert 911에게 바로 전화를 때린다. 이거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위에 나오는 게 나아야겠죠? 왜? 65세 사람들이 그죠? 현재 막 지금 improved 됐다고 나왔으니까 improved 막 된 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뭐예요? 현재 바로 911한테 전화 때린다는 얘기죠. 오케이? 따라서 답은 BAC가 나오겠죠? 오케이? 911한테 전화 때리고 혹은 가장 가까운 멤버들에게 전화 때린다. 순간에 세니어가 넘어진 바로 그 순간에. 됐죠? 따라서 답은 BAC가 됩니다. 자, 8번. 순서가 아니고 일관성 문제였죠? 그죠? 르네상스 부엌은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죠? Definite hierarchy. 그죠? 아주 정확한 그런 hierarchy가 뭐죠? 뭔가 분류. 그죠? hierarchy가 뭔가 딱 계층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돕는 거에 대한. Who work together to produce elaborate banquet. 그죠? banquet이 연회죠. 아주 자세한 연회를
정교한 연애를 생산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같이 일하는 것을 돕기 위한 뭔가 정확한 계층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키친은. 그렇죠? 뭔가 군대처럼 중대장 있으면 소대장 쫙 입고 있다는 얘기죠. 르네상스 키친은. 이해했어요? 그런 게 하이어아키죠. 그러면은 일관성에서의 반대라는 걸 고르면은 무조건 여기서 주제에서 벗어난 걸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주제는 뭐죠? 르네상스 키친은 뭘 가지고 있다? 하이어아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기에 벗어난 걸 고르는 거예요. At the top. 가장 꼭대기에서 as we have seen 우리가 봤던 것 가장 꼭대기는 있습니다. 스칼로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스칼로도 뭔가 집사 이런 뜻이죠. Or steward. Steward는 남성이라는 사람이죠. 남자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in charge of, be in charge of 뭐죠? 뭐를 맡고 있다죠. 뭐뿐만 아니라 그 키친뿐만 아니라 또 뭘 맡고 있죠? 다이닝 룸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누가? 스칼로라는 애가. 오케이? 그 다이닝룸은 supervise 뭐예요? 뭔가 굉장히 그 supervise 당합니다. 감독당합니다. 뭐에 의해서? The butler. butler도 뭐죠? 이것도 집사예요. 집사. 근데 같은 집사가 아니고 butler가 좀 더 높은 집사예요. 높은 집사에 의해서 감독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맡고 있습니다. 뭘 맡고 있죠? silverware. 은기와 linen. linen이 뭐죠? 섬유질 같은 거? 그런 거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erved, 역할을 합니다. serve 합니다. 여기서 serve는 그냥 serving 합니다죠. 그 접시를 serving 합니다. 어떤 접시냐면은 시작했던, 그리고 끝났던, 그 연애의 처음에 시작하고 끝났던 그런 접시들을 serving 합니다. 즉, cold dishes, salad, cheese, and fruit at the beginning and the sweet and confection at the end of the meal. confection이라는 것은 다과죠, 다과. 처음 연애를 열 때 단 것들과 끝날 때 다과들을 서빙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버틀러가 있다는 얘기죠. 자, 1번과 2번 지워질 수 죽어도 없겠죠. 왜냐하면 다 여기서는 뭔가 계급, 스칼로와 버틀러에 대해서 뭔가 계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This elaborate decoration, 이러한 아주 elaborate, 정교한 decoration은 장식은, 그리고 서빙, 이러한 서빙은 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불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front of the house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뭔 개소리? 그죠? 데코레이션이 왜 나와요? 한 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the kitchen, 그 kitchen은 was supervised, 굉장히 감독당합니다. 몸에서 head cook, 대가리, 머리에서, 요리사의 머리에서 감독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directed 뭐예요? 지시합니다. undercooks가 뭐죠? 설익다가 undercook이에요. 설익은 거와 그 다음에 반죽 요리와 그리고 키친 헤어프를 지시합니다라는 얘기죠.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헤드쿡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4번도 뭔가 계층 구조에 관한 게 나왔으니까 3번이 답이겠죠. 이건 쉬웠죠? 요번에 아마, 요번에 지방지에 나왔던 문제였죠? 아, 내용 일치. When the gong sound, 공이 뭐죠? 그 우리 권투할 때 공이 울리다 할 때 그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공이 울리다가 그 종 같은 거 있죠. 땡 하면 권투 시작하잖아요. 그 공이에요. 공 소리가 울릴 때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dinner, 그 저녁 어디에서? Beijing restaurant dog day Chinese turns around. 그죠? 왜 동사가 어딨어? 아, turns around. 그죠? 그죠? 이게 동사네요. 그럼 주어네 이거죠. Almost every dinner. 어디? Beijing restaurant 덕대 Chinese에 대해 모든 그런 저녁은 turn around. 뭔가 주위를 돌립니다라는 얘기죠. 공이 울리면은. 됐죠? That's because 이것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 도시의 가장 거대한 요리사 중에 한 명이, 그죠? 한 명이, 그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죠. 뭘 보여주는 거죠? 아, 뭐야? That's because one of the city's greatest culinary shows. 죄송합니다. 제가 쇼를 동사라 봤는데 쇼가 동사가 아니고 뭐였어요? 명사. 명사. 그럼 뭐? 여기까지. 그죠? 그럼 이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쇼 중에 하나가 막 시작하는 거기 때문입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제가 쇼를 동사로 본 게 아니고 명사로 봤다는 얘기죠.
가장 큰 도시의 가장 큰 요리쇼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죠? 막 시작하려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공이 딱 울리면은 막 이제 요리쇼 하려고 하나 봐요. 그죠? 요리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막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가 되겠죠. 그죠? The slicing of packing dog. 뭘 자르는 거죠? 패킹덕을 딱 자르는 쇼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주위를 돌린다는 얘기죠? Often voted by local guides in China as the best packing dog in the city. The skin on dogs, the Chinese bird is crispy and caramelized.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여기 보면 무슨 구문인 거 우리 알겠어요? 분. 사각 구문. 그냥 P 형태 나왔죠? 뭔가 쭉 있어요. 근데 뭐 나왔죠? 콤마 찍히고,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종종 어떻게 되어진 주어는? 투표되어진 주어는? 뭐에서 투표되어진 거죠? 지역의 가이드에서 투표되어진. 어디서? 중국에서. 뭐뭐로써? 가장 유명한 패킹덕으로써. 그 도시에서. 그죠?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패킹덕으로써 그 중국에서 그 로컬 가이드에서 투표되어진 그 스킨, 피부, 뭐에 덕 대 차이나의 그 피부는 is crispy, 굉장히 바삭바삭하고요. caramelized, 뭔가 caramelized 되어집니다. 캐러멜이죠, 캐러멜. caramelized, 뭔가 달콤하게 되어집니다. 됐죠? 달콤하게 되어지고 이것의 meat은 tender, 부드럽고 그리고 juicy, 아주 juicy하게 되어집니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다시 지역 가이드에서 투표되어진 중국 지역 가이드에서 투표되어진 그 스킨. 근데 어디에서? 도시에서 best packing dog으로서 중국에서 지역 가이드에 의해서 투표되어진 그 dog 대 Chinese bird의 스킨은, 피부는, 껍질은 매우 바삭바삭하고요. 뭔가 caramelized, 달콤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의 밑은 부드럽고 그리고 juicy, 아주 달콤합니다라는 얘기죠. 육즙은. 되나요? 분사 구문이죠. 그렇죠? 우리의 roast dog, 우리의 아주 그 구워진 덕은 is a little different than elsewhere. 그 밖에 다른 것들과 조금 달라요. Say, says on Ding. Ding이 말했습니다. Ding이 어떤 놈이죠? Manager of Dog Day Chinese. 그 Manager of Dog Day Chinese의 매니저인 Ding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용합니다. 주주배 우드를. 주주배 우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주주배 우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is over 60 years old. 60살 이상 넘은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fruit scent. 뭔가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면서 the dog especially crisp skin. 그 덕에게 뭘 주는 거요? 아주 바삭바삭한 피부를, 껍질을 주면서 혹은 아주 맛있는 맛을 주면서 엄청나게 강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sweet hoisin sauce. hoisin이 뭐죠? 해선장 들어봤어요? 해선장? 이게 해선장 소스가 될 거예요. 해선장이에요. 그죠? 그 달콤한 해선장 소스. 드리즐이 뭔지 아세요? 솔솔 뿌리다가 드리즐이에요. 그러니까 솔솔 뿌려진 몸을 위해서 슬라이스 스프링 어니언. 그죠? 아주 짧게 잘려진 어니언. 양파와 큐컴버. 그 오이. 그 오이 위에 슬슬 뿌려진, 슬슬 보슬보슬 뿌려진 해선장과 인케이스가 뭐가 포함된 거죠? 덕스킨. 그 덕스킨에 포함되어진 것은 어디에서요? 띤 팬케이크. 아주 얇은 팬케이크에서. 어우, 개빡치네. 그죠? 그죠? 그 달콤한 해산장 소스인데 그 위에 보슬보슬 뿌려지고 그리고 덕스킨과 같이 함께 포함되어진 그 해산장 소스는 이게 주어예요.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The goal of our service. 우리 서비스의 목적은 입니다. To focus. 집중하는 것입니다. On the detail. 아주 자세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라고 딩이라는 애가 또 말했네요. 그죠? It includes. 이것은 포함해요. Both. 뭘 포함하죠? How we present the roasted dog. 어떻게 우리가 그 오리들을 굽는지와 그리고 the custom sauce made for our guests. 그죠? 그 custom sauce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의 게스트를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포함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심지어 the plates and the chopstick holders are duck shaped. 그 심지어 그 플레이트, 접시와 심지어는 그 뭐야? 그 젓가락이, 젓가락 홀더가 duck shape처럼 생겼습니다. duck 대 차이니스는 또한 무엇을 뽑냅니다. 차이나의 첫 번째 볼링 더 샴페인을, 샴페인 바를 뽑냅니다. 샴페인 바가 뭐가 있나 봐요. 그죠?
뭐일지라도 패킹덕이 It's a star 가장 유명한 스타일지라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또 다른 가치 있는 밥들이 있습니다. 밥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서빙합니다. 칸토니스와 그리고 베이징 둘 다 서빙합니다. 그러나 with a touch of French influence, 그죠? 뭐에 또 연관이 있어요? 뭐가 또 연결돼요? French influence와 또한 연결, 또한 그 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연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The restaurant present a culinary performance, 그죠? 그 레스토랑은 뭐예요? present, 나타납니다. 뭔가 공연합니다. culinary performance를 공연합니다. 이거 맞죠? 그죠? 뭔가 자르는 쇼 한다 그랬죠? 2번 The restaurant is highly praised by in Beijing. 그 레스토랑은 굉장히 칭찬받습니다. 어디서? 베이징에서. 이것도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3번 레스토랑의 특징 짓습니다. 특별한 샴페인 바를. 샴페인 바 있죠? 그죠? 4번 레스토랑은 단지 서빙합니다. 디쉬를 물어부터 베이징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디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칸토니와 베이징 둘 다 한다는 얘기고 또 프렌치와도 연락을 취한다고 했으니까 베이징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10번. Where do you want to go for our honeymoon?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가기 원해? Let's go to place that neither of us has been to. 가자. 장소로 어떤 장소냐면 우리 둘 다 안 가본 장소로 가자. Then, 그렇다 why don't you go to Hawaii? Hawaii 가는 게 어때? 1번 I always wanted to go there. 나 항상 거기 가고 싶어 했어. 되죠? 2번 Isn't Korea a great place to live? 한국에 살기 좋은 곳이니? 개소리. 그죠? 3번 Great, 멋져. My last trip, 나의 거기에서의 마지막 트립은 굉장히 놀라웠어. 아니죠? 4번 Oh, you must have been to Hawaii already. 너 하와이에 이미 갔음에 틀림이 없구나. 아니죠? 답은 1번 맞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고했고 바로 다음 것도 좀 썼다가 보도록 할게요.